뭔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셀프네일 시작하겠습니다. 필터를 깔아서 써도 되고요.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물티슈를 깔아서 써도 된다고 했었어요. 저는 오늘 물티슈를 잠깐 한 장만 그냥 깔아놓고 제거를 해볼게요. 밑에는 클라리티입니다. 그리고 드릴은 아이즈미. 배터리가 별로 없네. 제가 모르고 배터리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라와로 시작할게요. 지금 쓰고 있는 우라와는 G3입니다. 이렇게 다 위에 것만 제거를 했고, 이거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베이스랑 재사용을 할 거고요. 그냥 쉐입만 슥슥 다듬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걸로 쉐입 잡아줄게요. 이번 쉐입은 평소보다 조금 더 뾰족하게 잡아줄 거예요. 내일은 제가 3월 초에 대만을 가는데, 그때 가서 입을 옷들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선택한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디어슈블링의 채연쌤이 만드신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뾰족하게 잡아줄 거예요. 얘네들이 길이는 지금 옆에랑 비슷해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듬기만 할게요. 길이를 미묘하게 살짝씩 더 줄여줍니다.
역시 오늘도 약지를 할 때에는 약간 쥐가 날것 같은 기분이에요. 물론 소지도 쥐가 납니다. 소지는 여기가 커요. 이렇게 대고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잘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엄지를 받쳐줘야지 잘 되는 그런 느낌? 네 번째가 조금 길어서 네 번째를 조금 잘라줄게요. 긴 손톱 하실 거면 손톱이 길어도 그냥 클리퍼로 자르지 마시고 파일로 바로 다듬으면서 자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진짜 한끗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저는 엄지는 조금 짧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길쭉길쭉하게 잡아줬습니다. 표면 샌딩 처리해주고, 저 진짜 약한 피부인지 보여드릴까요? 이거 아까 그냥 뭐지? 애플워치 뺀 건데, 애플워치 뺐다고 이렇게 자국이 난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안 빼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몇번 찝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케어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와이즈미 비트를 사용할 거고요. 이걸로 큐티클을 띄워줄 거예요. 저는 근데 케어를 한지 얼마 안 돼서 큐티클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세리오 블랙솔 다이아거든요. 그걸로 이제 밑에 있는 루즈 스킨을 없애줄 거예요. 오늘은 세리오 큐티클 리무버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딥보를 사용해서 큐티클을 잘라줍니다. 저 원래도 자를 게 많이 없는데 오늘은 진짜로 많이 없네요. 저게 아까 되어 있던 그라데이션이 에어브러쉬로 한 그라데이션이거든요. 내 손에다가 하면 어떤 느낌일까? 요즘에 에어브러쉬는 어떤가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던 거예요. 제가 에어브러쉬를 진짜 옛날에 써봤는데 그때는 젤로서 쓴게 아니고 약간 아크릴 물감 같은 걸 넣어서 썼었어요. 그래서 스텐실 네일 같은 거할 때도 쓰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너무 좋아졌던데요. 제거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가볍게만 해줬습니다. 옆에 이렇게 램프도 세팅했고요. 오늘의 재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어젤 아트 리퀴드 블랙 컬러고, 요거는 아이즈미 스텔라비 83번 디보크 메이크업 젤입니다. 이거 통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이거 아니고 납작한 거였는데 바뀐 지꽤 됐나 봐요. 이제야 알았죠? 일단은 베이스를 먼저 발라줄게요. 오늘의 베이스는 지젤리 베이스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도 항상 돌아오는 지젤리. 저는 셀프 네일 할 때는 한번 바르고 바로 큐어링을 해요.
큐어링은 오래 안 해도 되고요. 한 5초? 3초에서 5초 정도만 큐어링 잠깐 해준 다음에 옆에 손 다시 베이스 말릴게요. 좀 베이스를 두껍게 바르면은 흐르거나 해서 그 다음 컬러링 바를 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잘 발라야 컬러가 잘 발리거든요. 베이스를 잘 바르려면 케어가 잘돼 있어야 돼요. 큐티클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루즈 큐티클을 완벽하게 없애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 바르고 62 큐어링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베이스를 다 바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풀스톤을 하나 넣어줄 건데, 풀스톤 넣기 전에 배경을 발라줄 거예요. SG083번은 요런 블랙이랑 실버가 섞여 있는 글리터고요.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일단 풀스톤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풀스톤은 똑같이 반대손이랑 똑같이 네 번째에 잡도록 할게요. 저는 컬러를 깔때 일단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먼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를 깔아줄 거예요. 시술할 때에도 손님들한테 일단 포인트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약간 막, 아, 그냥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아, 그러면 포인트는 여기 여기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게 되는. 요 글리터가 입자가 엄청 고운 편은 아니라서 잘 펴발라줘야 되고요. 원콧보다는 얇게 그냥 투콧을 바르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발렸어요. 원콧 적당히 발라준 다음에 큐어링 한번 하고 이렇게 해주면 투콧도 끝. 큐어링 한번 해주고요. 이제 그 다음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되게 내 손톱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컬러인데 손톱 같으면서도 조금 톤다운된 그런 정리를 해주는 그런 컬러 같아요. 요런 느낌이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얇게 두번 발라주겠습니다. 큐어링 한번 할게요. 자, 다시 이어서 투콧 합니다. 제 생각엔 투콧보다는 원콧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콧을 조금 더 공들여서 바르고 투콧은 원콧 발랐던 거를 따라 바른다? 원콧에서 혹시 미처 바르지 못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정도로만 바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발라주고 옐로우 라인 보이는 게 싫어서 옐로우 라인 부분 한 번만 더 살짝쿵 덮어줬습니다. 큐티클 라인 부분 퉁퉁해지지 않게 매끈하게 발라주시고요. 이게 이제 투명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초보자분들은 그냥 대충 슥슥슥 바르시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 이런 투명한 색깔일수록 조명에 잘 비춰가면서 매끄럽게 발라주셔야 위에 올라간 아트들이 훨씬 예뻐져요. 이제 다시도 큐어링 30초 하고 나올게요. 이거는 되게 잘 섞이더라고요. 이름이 정확하게는 미스트 블랙 넘버 21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는 잉크가 들어갈 거고, 소지도 잉크. 중지는 스티커를 붙일 거니까 미경화제를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양을 좀 이렇게 덜어내고요.
검지부터. 힘을 빼고 쓰고. 소지도 하고 살짝 말려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겹친 듯안 겹친 듯 두고 소지도 똑같이 발라주시고, 이 밖에 묻은 거는 조금 이따 닦으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두껍게. 이 방법은 제가 옛날에 리본 아트 할 때도 썼던 그 방법이죠. 이번에는 아세톤을 묻혀서 이제 살이 넘친 잉크를 닦아주세요. 이 잉크는 젤 리무버, 젤 클렌저로는 안 지워지고요. 리무버, 그러니까 아세톤 성분을 쓰셔야 지워집니다. 잉크는 바로 닫아가지고 보관해 주시고, 이 잉크가 이제 닦거나 할때 지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번 살짝 코팅을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클리어 젤을 살짝 메이크앤에서 자체 제작한 그런 스티커고요. 일단은 이렇게 가이드를 하나 잡아줍니다. 이 모양 사용해서 이 떨어뜨리는 거는 중앙에 다이아몬드 수화를 하나 올릴 거라서 떨어뜨리는 거라 그 사이즈만큼 떨어뜨려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원래 이제 만들어 놓으신 아트는 이게 끝이었는데 저는 손톱이 기니까 밑에다가 조금 더 추가했어요. 여기는 좀 다르게 붙였거든요. 여긴 좀더 넓은 걸 썼고 여기는 좀더 좁은 걸 한번 써서 살짝쿵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스티커가 접착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대충 붙여도 좀잘 붙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준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다이아몬드 수화를 넣을게요. 요 정도. 많은 양은 아니죠? 떠주신 다음에 바르고 올려줍니다. 이 수화의 이름은 블랙 다이아몬드 컬러고요. 사이즈는 이게 아마 5.5랑 6인가? 그런데 이게 아마 5mm일 거예요. 5mm인지 5.5mm인지 뭐 어쨌든 자, 저의 낡아버린 핑큐어를 써서 고정을 시켜주고 저 3월 1일에 박람회 갈 거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핑큐어 새로 사올 거예요. 이거는 레이다 거고 시술할 때에는 다이아미 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다이아미는 충전 중이에요. 짜란, 예쁘죠? 이거 꺼낸 김에 여기 옆에 풀스톤도 한번 해봅시다. 뚜껑 열어서 붙여볼게요. 저는 막 빈틈없이 꽉꽉 채우는 것보다는 약간 손톱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짠! 아주 딱이죠? 뒤집어서도 한번 확인해주고. 이제 글로드라이 뿌릴게요. 이제 엄지 차례인데, 엄지도 이제 큰 블랙 수화를 붙일 거예요. 일단 여기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서도 요 네일, 요 수화를 썼었어가지고, 이번엔 다른 걸 써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얘는 블랙 다이아몬드 쿠션 컷 10mm예요. 그리고 이제 곁들일 거 갖고 왔는데, 요거 블랙 다이아몬드 SS29. 그리고
24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손톱 사이즈에 맞게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큐티클 라인 쪽에 붙일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글루를 짜놓고요. 큰거 먼저 올리는데 저는 손님들이 보는 방향에다가 큰걸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큰 거. 순간 이거 붙이기 전에 더 크게 바꿀까? 살짝 고민했는데 참았어요. 큰건 평소에도 자주 하니까. 자, 모양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 중간에다가는 불참을 넣을 겁니다. 불참 하나 집어서 사이즈 맞는 걸로 꽁 넣으면 요런 느낌. 그리고 이 바탕을 꾸며주기 위해서 글루드라이에 유분기를 좀 닦아주시고 픽스젤을 발라줍니다. 짠! 요 나뭇잎 완전 오랜만이죠. 옛날에 이거 내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에 이걸 아마 금색인가? 그거를 썼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사다 놓은 것 중에 이거는 은색이랑 실버, 그러니까 실버랑 블랙으로 만들어진 나뭇잎입니다. 뭐 어디서 샀는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더 사야 돼서. 아마 블랑블랑에서 샀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좀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다가 붙여주면은 끝! 얘도 갓큐어링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큼직한 것들은 끝났고, 조그만 V컷으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요거 사용할 거고요. 저는 사이즈 PP18을 사용할 거예요. 픽스젤로 이렇게 조그만 볼을 떠서 올려주신 다음에 하나하나 붙여주면 돼요. 요 PP18 사이즈는 정말 정말 조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상 붙이고 나면 생각보다는 작진 않다? 그쵸? 이렇게 붙여주고 큐어링 한번 큐어링 살짝 해준 다음에 큐어링하면 끝입니다. 짠! 완성이에요. 호호호 예쁘죠? 아유, 나뭐 넣고 싶다. 이제 이 크레이지 탑젤 활용해가지고 오버레이 겸 탑까지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손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안 끝내고 여러 가지 과정을 좀더 거치는데 제 손은 대충 해도 오래 가더라고요. 손을 잘안 써서 그런가? 한 번에 많이 올리면 기포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심조심. 사실 기포가 생기면 터트리면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기포 생긴 거? 그새 좀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기포가 터져요. 톤 사이 틈도 가지고 요 불참도 얘는 스화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 메꿔주셔야지 변색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좀잘안 보이는데 브러쉬가 들어가는 틈들이 있거든요? 요 틈들도 휙다 넣어주면 돼요. 능선도 맞춰줘요. 어디 하나 튀어나오지 않게. 물론 파츠가 있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해주고 큐어링 합니다. 이제 검지 차례예요. 얘도 큐티클 라인 예쁘게 따주고 스톤도 잘 메꿔주고. 이 스톤을 제가 아까 픽스젤로만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메꿔주시면 안 떨어지겠죠? 빠르게 쇼쇼쇼쇼.
양옆 능선 잘 봐준 다음에 큐어링 할게요. 그리고 중지. 중지도 가운데에 스톤이 있으니까 스톤 먼저 메꿔주고. 이 스톤도 아까 글루로 붙인 게 아니라 픽스젤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레이 잘 해줍니다. 큐티클 라인 커버하고, 스티커 커버하고, 기포랑 먼지 잘 확인해주세요. 옆모습까지 슬쩍 봐주신 다음에 괜찮으면 호다다닥 큐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 탑젤을 발라주면 끝이에요. 이제 탑젤 바르고 큐어링하고 올게요. 짠! 완성! 넘니에 넘니에. 옆에랑 같이 보면 이렇게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열심히 왼손으로 했고 이거는 오른손으로 했는데 이렇게 스티커 배열하는 것보다 이 배열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쁘구만. 만족.